다른 세상의 신이란다 친구야. 그리고 너는 Say Goodbye! 자, 오늘은 드디어 제가 메인스트림을 드디어 깨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플레이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벌칙 게임을 좀 하려고 합니다. 벌칙 게임 퀘스트를 실패할 때마다 제가 벌칙 음식을 먹는 걸로. 자, 이제 게임을 위해서 먼저 음악 소리 사운드 다 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 다 키거든요. 저는 항상 메인 깰 때는 그 음악을 다 켜요. 왜냐면 그래야지 그 게임 속에서 준비된 음악들을 다 들을 수 있거든. 덤바튼 마을의 주변의 수상한 적을 조사해보자 라고 해서 4번 넘어가는 순간 매우 힘드실 것 같다. 4번까지도 안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 왜 이렇게 즙이 많냐면은 다 엄마가 사서 건강 챙겨주시네요. 그럼요, 부모님의 사랑. 자, 일단 갑자기 왜 흔적이지 근데 이건? 갑자기 만난 건가? 가봅시다. 땅바닥을 비치에다 희뿌옇게 반짝이는 물체가 떨어져 있다. 무슨 펜던트처럼. 어? 이거 그거네? 이거 이거구나. 하이미라크 교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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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 보이시죠? 이거 하이미라크 교단 이거 이거 문양이네요 보니까. 자식들, 어? 시크릿 파티에서 누군가 떨어뜨리다 보구만. 응? 펜던트이다. 마치 누군가 떨어뜨린 펜던트를 힘껏 짓밟아 나머지 부분이 깨져서 떨어진 것만 같다. 으악! 뭐지? 멀지 않은 곳에서 누군가 비명이 들린다. 무슨 일인지 살펴보느라 가는 게 좋겠다. 이럴 때 항상 무기 하나 껴놓읍시다. 괜히 얼척없이 들어갔다가 갑자기 죽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자, 그래서 들어갈 때 풀 장비를 해놓읍시다. 정말 몰라요. 맨날 몰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마비농이 항상 뒤통수가 쩔어. 아까 길에서 주운 펜던트는 나머지 날개 조각 같다. 아무래도 누군가 여기에 떨어뜨리고 지나친 것처럼 보인다. 안 돼! 쿨럭! 이거 놔요! 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난 빨리 가야 한다고? 이거 놔! 누구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 아무나 도와주세요! 읍젠! 아, 죄송. 자, 상황을 살펴본다. 어? 이제는 선택지가 있는데 별일 아니겠지? 이건 너무 인성질 아닙니까 이거? 자, 그리고 엠니 어서오세요. 그동안 바빠서 방송 못 보라네. 괜찮아요. 별일 아니겠지 눌러볼까? 읍! 그래, 그대로 진행되네 이거. 아, 이거 너무, 이거 인성이 너무 쓰레. 아, 윌레시안 이렇게 지나치나요? 아, 우리 윌레시안 이렇게 지나치나요? 이렇게 몸을 숨기고 상황을 살펴보자. 한번 해본 겁니다. 사람이 호기심 있잖아. 안 그래? 뭐지? 사사삭. 야, 다 보여. 디바인 링크 저거 뭐야? 저 다 보이는구만. 어? 간만에 보는 포워드들이네요.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아무나 제발요. 아, 이게 이거구나. 시끄럽다. 조용히 따라오긴 해. 아, 뭐야. 왜 이렇게 넘어가? 재물들이 모이고 있군. 야, 너무 빨리 넘어가. 갈 거. 아, 뭐야. 원래 이 앞에 뭐야. 야, 너무 빨라. 조용히 해라. 잡담은 금물이다. 부지의 만은 더 늦게 이제 가야 한다고 서두르지 못해? 흑흑흑.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누구든 흑. 제발요. 너무 빠르잖아. 어? 아니? 아르카나님! 어이구, 2,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즙만 드셔도 하루 다 살 듯, 하루 한 끼 다 먹을 듯. 아, 고맙습니다. 땡큐 땡큐. 여유로운 밀레시아는 전투하면서도 이 후원을 읽어주는 센스 감사합니다. 민트마 에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로제님 방송 시작하셨네. 브이 길길이님 어서오세요. 벌칙이 파격적이네요. 그럼요, 이 정도 리스크는 있어야 재밌지 않겠어? 루니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민트마 에디님 여기서 1스택 정리 가즈아. 근데 궁금한 게 왜 포르란 검은 달의 교단원? 쟤들이랑 같이 이렇게 있는 거야? 궁금하네. 자전이다, 자전. 아포칼립스 너무 세서 못 돈다고요? 부캐들이 못 돈다고요? 괜찮습니다. 우리들의 밀레시안 정도라면 이 정도는 가뿐하죠. 안녕? 말 그럴까? 말도 못 꺼네. 매정하기는. 어우, 오랜만에 등급이 좀 등급이 높은 애들이 떴네. 스포일러 말하면 안 돼요, 당연히. 자, 장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말이라서 한번 메인 캐스트를 깰 겸 하고 있습니다. 아, 궁금한 게 여러분, 방금 전에 그 나레이션 지나가는 게 원래 그렇게 빨리 지나가요? 근데? 원래 그렇게 빨리 지나가나요? 너무 빨리 지나갔어. 뭐야, 왜 이렇게 안 죽어, 얘? 뭐야? 무가치야, 너. 지는 왜 튀어, 케일렌? 이름 나오죠?
저딴 녀석 하나 못 치워서 쩔쩔매는 꼴이라니. 한심하고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어. 감히 그분의 계획을 망치려던데 감히 부었구나. 하찮은 놈에게 방해받는 모양새를 보일 수 없지. 꿈을 대지 말고 덤벼. 내가 친히 상대해주지. 네가 상대하는 게 누군지 알려줄게. 네가 상대하는 사람은 바로 다른 세상의 신이란다, 친구야. 그리고 너는 Say goodbye! 이게 다니? 이게 끝이니? 녀석, 신을 상대하려면 이 정도 해야 하지 않겠니? 아, 못 죽여요? 크! 녀석, 신한테 덤비다니. GC 나레이션 너무 빠르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김동환이 어서오세요. 저는 못 죽이지 않나? 어쩐지. 내 녀석 감히 건반진 놈이 감히 나를 낙을 막았어? 케일린님 시간이 촉박합니다. 저자는 내버려 두는 것이 분수도 모르고래. 우리 윌리시안 반신화에다가 이신화까지 했건만 기껏 엘프놈들한테 한 마리쯤 놓쳐도 상관없을 겁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가야 합니다. 굉장히 예의가 바르네요. 내 놈은 운이 좋은 줄 알아. 다시 한번 내 눈에 띄면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 얼굴이 이그러지도 만들지. 여긴 내버려둔. 돌아가자. 네, 게을리님. 자, 이름 다 말하죠? 신상 털리죠? 하나 둘씩 정체를 알 수 없는 우리가 살아있다. 자, 이름 다 말하고 케을렌 누군지 다 알죠? 뭐라고요? 우왕 한 몸이 깨시다. 왜? 뭐라고? 여기서 안 죽으신 BJ 로젠젠님밖에 없잖아요. 그래? 제가 다른 분들 다 한 번 죽었어요? 여기서? 여기서 왜 죽었지? 저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하고 지낸 것 뿐입니다. 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농담이에요. 운이 좋았나 보지. 자, 말 걸어보자. 피르안. 아, 저기 우선 구해줘서 감사합니다. 그쪽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너무 정신이 없어 소개도 아직이었죠. 저는 피르안이라고 해요. 통수의 기운이 보인다. 통수의 기운이. 아, 다른 분들 아직 안 해서 젠젠님은 안 죽은 걸 수도. 때리고 싶다. 깐족깐족. 타라에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저를 덮쳐와서 정말 눈이 깜빡했어요.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혹시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제가 지금 당장 어려워도 언젠가 보답을 꼭 해드리고 싶어서요. 이름을 말해준다. 대답해준다. 흣! 내 이름은 잘 기억하라고 소년. 내 이름은 밀리시안 더 로젠 파이크라고. 내가 해놓고 굉장히 부끄럽구만. 이제 친절하고만 친구 로젠 파이크 씨군요. 와, 이름이 참 멋져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로젠 파이크 씨. 로젠 파이크 씨? 어? 와, 이거를 이름을 끊어서 읽네?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잖아. 이거 침대 가져와라고 할 수 있잖아.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 아, 죄송. 그 차림새는 밀레시안이신가요? 그 유명한 밀레시안 로젠 파이크 씨? 나의 어쩐지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밀레시안 분을 만나게 될 줄이야. 막내한테 자랑해야지. 밀레시안 씨는 타러 가는 길 알고 계시죠? 잘됐다. 실은 제가 빨리 거기로 가야 할 일이 있어서. 둘째 동생이 말해준 대로 안 돼. 아무래도 좀 잘못된 정보였던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도 이정표 보이지 않아서요. 혹시 요 앞에 길을 쭉 따라내려면 타러 갈 수 있는 걸까? 이쪽은 반오르 길인데. 동생이 알려준 길은 다른 길인데 아무래도 저쪽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거든. 저쪽으로 가야만 할 것 같은. 얘는 심각한 길치구나. 너도 길치구나. 오스나사일로 가야네. 얘 불안해. 타라가서 연락드릴게요. 하이미라크님의 자유의 날개가 당신의 앞길을 인도해주기를. 죽으시길래 보통 방심하다 썬더마크 훅 간다고요? 그래요? 얘는 하이미라크 교단이구나. 자, 그 다음에 완수. 또 바로 오죠? 다음 뭐죠? 이보나가 웬일이야? 이보나가 부르는 거면 당연히 가야지. 이보나씨가 부르는 거면 다른 거 다 제끼고 가야지. 하마터면 콩즙 먹을 뻔했네.
어머, 로젠파이크시다. 이번에 여기 오셨어. 생각보다 빨리 오셨군요, 로젠파이크씨. 오면서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 캠프 디핀에 사는 저 소년 말이에요. 예전에 저를 도와준 덕이 있다고 하는 맞나요? 저 사람 빨리 어디를 가야 한다 하더라고요. 을먹거리시기도 하고 굉장히 급하고 소중한 일이 있나봐요. 정말이지 다른 사람들을 신경쓰는 건 짜증나고 귀찮은데 어떻게 보면 저것도 재주라고 할 수 있을지도요. 정말 끔찍하기도 길을 못 찾는 모양이에요. 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지? 신기할 지경이랄까요? 타인의 일에 관여하고 싶... 어우 이모나... 이 표정도 너무 예뻐. 맴돌 서성이니까. 어이구, 말소리까지 넣었어. 옌 금세 여기 왔네. 살짝 콧잔등을 쓸어보고 싶던 건데 많이 놀란 거야. 발길질한 소리가 뭐. 가슴에 있는 이거 펜던트 그려보니까 그거네.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 신경 쓰지 마 일라. 자, 저 사람 저 어디로 쫓아내줘요. 안절부절 못하는 걸까요? 필요 없다. 우린 지금 중요한 곡을 쓰고 있잖아. 집중이 흐트러지는 건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아니 달랜다면서 싸우고 있어. 자, 피르한테 가봅시다. 바로 뒤네요. 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반갑습니다. 여기서 또 뵙네요. 얜 또 왜 자꾸 이런 이상한 데로 가는 거니? 오스나 사일로 가라니까. 너구리 때가 왔다고? 너구리 때한테 도망치고 다녔어? 평소에 길을 좀 잃기도 하고 한번 더 동생들도 저를 자주 놀리곤 해요. 정말 중요한 일 때문에 꼭 타러 가야 돼요. 이웃분들이 일이 걸려있다. 타락까지 안내해줄 수 있나요? 이렇게 부탁드려요. 많은 분들의 미래가 달린 일이에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도와주겠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면 눌러볼게 한번. 이야기 들어보니 어지간히 운이 따라주지 않은 모양이다. 이대로 놔두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이 소년은 하라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다. 좀 더 채비를 단단히 한 뒤 필요할 타락에 데려와주자. 오우, 인성 좋아요. 자, 월화루마님 어서와요. 이번엔 도와주겠다. 끄덕. 하이 미라크. 자, 또 뭔가 또 나온 것 같은데 이것도 뭐야? 수송대야? 자, 수송대 1인편이네요. 자, 불안한데 여기서 한번 풀 차징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불안한 기운이 느낍니다, 지금. 여러분, 그 스포일러 하지 말아주시고요. 그래서 탈틴 쪽으로, 이쪽이지. 굉장히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일단 저는 밀레시안이라서 이런 거는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들깨 나왔다고? 들깨 치고 굉장히 귀여운데? 눈이 좀 약간 맛이 갔네. 아, 들깨들 눈이 좀 약간 맛이 갔는데? 이거 봐봐. 눈이 우리 댕댕이들 이렇게 무서운 애들이었어. 댕댕이들이 댕댕이들 이렇게 무서운 애들이었어? 캔슬이었다고 한다. 어우, 선영 누나 어서오세요. 주말에는 로젠젠. 선영 누나다. 100% 선영 누나다. 느낌이 와. 몹이 아주 약하죠. 자, 들깨들 또 나오고요. 흥분한 야생동물이 나타났다. 왜 야생동물을 다 이렇게 때려야 되니? 불쌍한 애들. 자, 내 펜 어딨어? 야, 왜 안 와? 이따시기. 어떻게 이렇게 못 맞추니, 변번이. 아, 형. 아니야, 선영 누나였다가 자리를 바꾼 걸 수도 있어. 모릅니다, 이거. 불쌍한 댕댕이들. 그렇지. 길 좀 막는다고 이렇게 무참하게 잡는 밀레시안들. 이게 사람입니까? 뭐야, 이건 또 뭐야? 불안한데. 호수 쪽? 설마, 내안은 아니겠지? 뭐야? 무서워! 야, 쟤는 진짜 너무 무섭다. 쟤를 안 잡으면 안 돼? 굳이 잡아야 돼, 쟤? 좋았어. 파완과 함께라면 너도 밥이라고. 그렇지. 하는 것도 있어야죠. 마나시한테 키고요. 저게 초반 보스보다 더 쉽다고? 야, 어디가? 일단 튀자. 뭔가 불안하다. 약한데 둘리. 어디가 쏘해 또? 야, 설마 찾으러 가야 돼 이거? 아, 진짜? 제 근접들 못 넣어요? 그럼 근접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 끝났다. 나이스! 갑자기 저런 거대한 게 튀어나와서. 그래도 역시 로젠파이크 씨 소문대로 엄청난 분이셨네요. 한순간 처리해버리시고.
얼른 가던 길을 마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여기 지금 뭔가 지금 뭔가 복선 같은 게 나오는데 일단 피르라한테 예지 능력 같은 게 있고요. 길치고요. 동생이랑 있으면 항상 이상한 일이 생긴 것 같다. 자, 믿지만 안타는지다. 탈티가 불나고 평원을 거쳐 타라 입구 다다랐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아직까지 퀘스트 실패는 안 했죠? 짱이죠? 마법이라든가 궁수라든가. 아, 그래서 노래 5000. 다 그런 게 있구만. 타라 도착. 로젠파이크제이가 타라군요.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될지 울먹울먹.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감사드려요 진심으로. 가고 싶지만 작별 인사 안녕. 나중에 꼭 연락을 드릴게요. 다시 만나요 우리. 자기가 안녕. 하다만 피리와이 누구처럼 통수 줄 것 같다. 지금 나도 그런 느낌이 들긴 해. 하지만 여러분 스포일러 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에일리의 국왕으로서 너를 만나고 싶어. 먼저 조용히 하고 싶어. 공중전으로 하죠. 어우 에라윈 오랜만이네. 이렇게 해보면 우리 밀레시아 진짜 인맥 쩔어. 한 나라 국왕이랑도 인맥, 이렇게 인맥 있어. 내가 이거 스포일러 안 당하려고 다른 분들 거 방송도 안 봤어. 자 들어가자. 그냥은 들어가지는데 얘랑 말 걸어서 해야 한다 이거지. 봅시다. 성전 기사단 던전 요 병사 다 여자들인가? 남자들이네. 멈춰주십시오. 당신은 밀레시안이지요. 국무처장의 정보 확실하군. 국무처장이 누구야? 어 삼선백스님 어서오세요. 혹시 국왕패를 보러 가는 길입니다? 어 LA인 보러 왔지. 눈빛이 갑자기 싸늘하게 변한 것이네. 왕당파들 이런 길을 놓칠 일 없지. 조그만 방식에도 우리 법황체의 발목을 잡을 놈들이다. 신입 조용해라 신입. 아니 이 어이가 없네. 아니 교황 애들이 뭐라고 왕을 무시하냐. 돌아가 주시죠. 저희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바쁜 분이지 않습니까. 여긴 저에게 맡게 돌아가세요. 이 짜식들이 누구라고 지금 어? 애를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설득을 시작한다. 아 다 여자예요? 역해들이에요 다? 이게 뭐야 설득? 뭐 해야 돼? 나를 바라본 눈빛들이 심상치 않다. 왕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들을 설득해야 할 것 같다. 또 제가 설득 책을 많이 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때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한 번에 가능할지 실패할 수 없다. 자 되도록이면 부드럽게 대화하면서 당신을 돌려보고 싶습니다만 밀린시아님께서는 그럴 생각 전혀 없는 것 같다. 저사 우리가 다르니까 말이야. 조용히 하십시오. 우리 국무처장님께 받은 명령은 저자를 돌려보낸 거나 최대한 막아보란 거였습니다. 성전기사나 누군가의 명령을 받은 모양이다. 명령을 내리는 사람의 이름은 콜헨, 코렌틴, 펜카스트, 교황청! 아, 마비노이 고인물들이여만 알 수 있겠군요. 교황청은 펜카스트지! 아닌가? 잘못된 반응한 것 같다. 좀 더 대화에 집중하자. 누가 시킨 거라 말하면 어떡해. 바보가 아니니까요. 자 여기 법황청에 전혀 도움되지 않을 일에 가담하실 예정이라는 거 다 압니다. 어 그래 아니었어? 어? 펜카스트가 누구였지? 아씨 코렌틴이었지? 아 이런 자 법황청에 전혀 도움되지 않을 일에 가담하실 예정이라는 거 다 압니다. 부드럽게 미소 논리적 반박 무기의 손을 뻔다. 자 얘들이 지금 나한테 지금 저걸 한단 말이야. 말로 하려고 한단 말이야. 이럴 때는 약간 만화 캐릭터처럼 약간 패기를 보여줘야 돼. 이런 협박받는 상황에서도 미소를 통해서 너희 따위 한 주먹이다. 어? 너희 따위 지금 앞길 가름한 건 의미가 없다. 미소를 지어봅니다. 미소를 지어봅니다. 소문대로 웬만한 도발을 끄떡하지도 않는군요. 좋습니다. 그건 밀레시아님 당신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 법황청 운영한 교단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죠? 제미드라크! 하이미라크! 라이미라크! 법황청! 도전 골든벨이냐? 도전 골든벨이냐 이거? 제미드라크! 하이미라크! 라이미라크! 하이미라크! 라이미라크! 하이미라크는 아닌 것 같고
제이미다라크 라임이라크 하. 저 하면 안 됩니다. 스포일러 하면 안 돼요. 제이미다라크 하임이라크 라임이라크 제미 라이 제미 제미 제미다라크 제미를 위해 제미다라크.